안녕하세요. 8월 31일 트렌드투데이입니다. 멍하니 있다가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툭 하고 튀어나온 적이 있나요? 생각만 했던 말이 내뱉어지고 나면 왠지 더 절실하게 와닿을 때가 있죠. 그래서 입 밖으로 흘러나온 말은 큰 힘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로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 어떨까요? 트렌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30일 강원도 홍천군 수하 1위 마을에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황영철 국회의원, 허피롱 홍천군수,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농협과 사단법인 농가주부 모임,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해 영농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 활동 등을 실시했는데요. 김병원 회장은 금번 행사를 계기로 전국에서 영농 폐기물 수거가 활성화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300만 농민들이 함께 깨끗한 산천을 잘 가꿔서 이제 5천만 국민들이 마음의 고향에 찾아와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장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떤 소식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이번 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주목받았던 소식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폭염과 태풍 솔릭이 지나가자 이번에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29일과 30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번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재민과 다산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는 올 여름의 폭염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강한 비구름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런 가을 장마는 9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9일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강전에서 대한민국이 베트남을 3대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무실점 전승 행진으로 계속되어 온 박항서 매직이 아시아의 강호 대한민국을 만나 준결승 패배로 멈춰섰는데요. 하지만 베트남 국민들은 패배보다는 남은 도전을 강조하며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대표팀을 격려했습니다. 일부 베트남 네티즌들은 우리는 당신이 자랑스럽다, 베트남에 와줘서 고맙다, 영원히 함께 해달라는 등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박항서 감독과 축구 대표팀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수혜, 박해일 두 배우가 상류사회에서 만났습니다. 영화 상류사회입니다. 잘나가는 미래 미술관의 부관장이자 성공을 꿈꾸는 야망녀 수연. 그녀에게는 인기와 존경을 동시에 받는 경제학 교수인 남편 태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힘든 현실의 좌절에 몸에 불을 붙인 자영업자를 구한 거죠.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그를 정치권에서 그냥 둘 리 없습니다. 제1야당인 민국당의 공천 제안을 받은 태준은 그의 수건 사업인 시민은행을 꿈꾸며 달콤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한편 수연은 미술관 관장의 자리를 얻기 위해 옛 연인이자 파리에서 촉망받는 예술가 지호에게 접근해 미술품 거래로 미래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연의 미술품 거래와 태준의 선거 출마 뒤에는 미래그룹과 민국당의 어두운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상류사회로 입성을 꿈꾸는 부부는 민국당과 미래그룹에게 새로운 거래를 제안했는데요. 금수저들의 화려한 삶을 넘보는 부부의 이야기, 영화 상류사회는 지난 29일에 개봉했습니다. 한 주간 높은 클릭수를 기록하며 화제의 중심이 된 영상을 소개하는 핫튜브 시간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는 세상 속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미니어처 세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원더랜드는 6,800제곱미터 넓이의 공간에 9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로 철도를 따라 기차가 달리고 자동차가 움직이며 특히 활주로를 따라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는 모습에 마치 현실인 듯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15분에 한 번씩 바뀌는 밤낮까지 그야말로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무더위의 역사를 새롭게 쓴 한 해였습니다. 특히 태풍과 폭염까지 겹치면서 유독 지치기도 했는데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여름도 끝자락만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될 것만 같은 무더위도 끝이 나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일들도 끝나기 마련이죠.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달리다 보면 목표 지점은 가까이 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8월 31일 트렌드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